안녕하세요. 현안내 아우성 다유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잘 계셨어요? 오늘은 기분 좋은 아침이고요. 수요일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저의 목소리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루하시는 저의 영상 이제 앞으로 짧게 찍도록 할게요.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거 제가 가지고 나와봤거든요. 오늘은 여기 보시면 누비 넥크리스잖아요. 꽃대 물고 있죠. 꽃이 항상 꽃이 화려하게 노란 꽃으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피우고 있어요. 제가 루비 넥크리스가 원조가 저희 집 원조 이 아이거든요. 이 아이 엄청 수북하고 탐스럽고 소복하니 아주 잘 커지고 있는 루비 넥크리스잖아요. 이렇게 항아리 화분에 낮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졌는데요. 이 아이가 처음에 저희 집에 올 때는 2,000원짜리 한 포트, 2,000원짜리 한 포트 이런 모양 요거 정도 크기예요. 이 크기의 포트를 사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큰 아이거든요. 이 아이가 작년에는 조그만 저 한 포트처럼 생긴 그런 모양의 아이였었어요. 근데 봄하고 여름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처음엔 몰랐어요. 저도 어떻게 번식을 시키고 어떻게 키우는지를 몰랐는데 다른 분의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도 보고 또 정보도 제가 정보도 머릿속에 넣고 정보도 수집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가 배운 그것을 토대로 아시잖아요. 여러분들 기본으로 이제 다육맘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기 그 줄기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런 포트에 빈 화분에 흙을 넣고 이 아이는 흙 비율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저희가 심는 상토에 마사토만 조금 섞어서 심어놔도 이 아이는 쑥쑥 잘 크는 아이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끊어줬거든요.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줄기도 굵어지면서 이렇게 소복하게 스스로 번식을 해 나가더라고요. 너무 신기해서 저도 입장을 이렇게 줄기 부분을 끊어서 이렇게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줬더니 벌써 세 포트가 저희 집에 새 화분이 늘어난 거예요. 여기 하나. 이 아이는 이제 긴 롱 화분에 심어줬는데요. 이렇게. 길게 늘어뜨리려고 이렇게 롱 화분에 한번 심어줘 봤고요. 이 아이는 포트. 이 아이는 이제 장식용으로 해서 제가 쓰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소복하니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이 아이는 옆에 바깥에 햇볕 뜨는데 선반에다 제가 고리를 이용해서 걸어준 아이 이렇게 일회용 컵에다가 커피컵 있죠.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심어줬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실내에 들였거든요. 옥상에 두고 있다가 실내 LED 등 안에 거기다 뒀는데 푸릇푸릇하죠. 이 아이는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햇볕을 죄송합니다. 여기 직광을 받는 아이와 이렇게 안에서 실내 등이라도 받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 거 딱 눈에 보이시죠? 이 아이도 가장자리는 햇볕을 보고 있고 가운데는 햇볕이 들드는 관계로 색상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돼 있고 이 아이는 이제 해가 제일 잘 드는 곳에 제가 걸어둔 아이거든요. 그래도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의 차이가 있죠. 가운데는 이제 연두연두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꽃대를 물고 있는 아이들 저희가 똑같이 제가 꺼내봤거든요. 루비 넥크리스 이렇게 꽃대 물고 있고요. 여기도 지금 꽃멍울이를 이렇게 보시면 다 꽃멍울이가 맺혀 있죠. 여기 있는 아이 컵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실내에 있는 아이는 꽃은 물고 있는데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. 피기도 전에. 그리고 다른 아이, 이 아이는 엘레강스라는 아이
이 아이는 안쪽에 반그늘이죠. 해가 반드는 곳에 이렇게 놨더니 이 아이도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. 꽃대가 엘레간스. 이 아이는 저희 집에 꽤 오래된 아이예요. 묵둥이에요, 묵둥이. 그래서 이 아이도 분갈이를 지금 봄에는 해줄 예정이고요. 여기 보시면 이 아이 신동, 신동이란 아이도 이렇게 꽃을 물고 꽃봉오리를 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부형인데요.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유지를 지금 한 2주 동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꺼내와 봤거든요. 이 아이는 꽃이 안 필 것 같아요. 좀 약간 말라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. 이 아이는 이제 햇볕이 아니고 식물등 아래에 이제 있는 아이인데 한계가 있나 봐요. 그 빛도 대체등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역시 자연의 빛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가 새 아이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아이는 냉해 입은 아이를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. 겨울에 벌써 저희는 입지방이라서 좀 춥잖아요. 아래하고 좀 달라요. 기온차가 있어서. 그것도 모른 채 다른 분 영상을 따라하다가 제가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려왔는데요. 아이들 다 모두 철수시키고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수빙이란 아이인데요. 이 아이도 냉해 입어서 지금 가운데 입장이 꺼뭇꺼뭇하죠. 이렇게 지금 냉해를 입어서 지금 이 아이는 건강하지 못해요. 지금 입장을 다 떨구고 있고요. 이 아이들 옆에 자구가 있었는데 얼어서 이 아이도 다 떨어져서 이렇게 줄기 부분만 남고 그래도 여기 있는 입장은 얼지 않은 것 같아요. 뿌리하고 여기 입장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뿌리는 괜찮은 듯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이 다 떨구고 나면 가운데 줄기 부분, 목대 부분 좀 입장을 잘라줘서 새 자구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쭉 지켜볼 예정이고 이 아이도 같이 이렇게 봉사 냉해를 입은 아이였었어요. 근데 이 아이 산패인인데 이 아이는 괜찮아요.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는 잘 크고 있고 속상하죠. 이 아이는 릴리패드예요. 릴리패드인데 쭈글쭈글 이 아이는 글쎄 살아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제가 지금 가운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가운데 입장.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얼었다가 녹았는데 지금 요렇게 된 왜냐면 저희 야채도 얼었다 녹으면 쭈글쭈글 하잖아요. 배추도 마찬가지고 힘없이 근데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있고 이렇게 꺼뭇하게 변하면서 냉해를 입으니까 요렇게 되네요. 그래서 이제 뿌리나 뿌리가 건강하면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좀 있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근데 이제 이렇게 입장 부분 보면 얼었다가 녹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 아이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.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요거를 계기로 해서 날씨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 기온과 날씨도 잘 봐야 될 듯해요. 그냥 안심하고 있다가 이런 변을 당했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집 꽃대물은 아이 루비 넥크리스를 다 모두 꺼내서 보여드렸고 엘레강스도 꽃대물 아이 신동 부용 이렇게 냉해를 입은 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고요. 저를 보면서 조심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수요일 아침에 산안내 아우성 다육이 영상을 소개해봤고요. 앞뒤가 안 맞아요. 아직까지 저는 좀 더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 봅니다. 이해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잘 예쁘게 찍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항상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